치매 단계로 넘어가는 상태로 진단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사례자인 4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에는 건망증 정도 수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치질질환을 앓고 있는 세 번째 사례자 40대 후반의 남성의 경우에는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로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작년 10월에 치질질환이 악화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 초부터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연치가 없거나 잇몸 질환이 있어서 음식을 씹는 저자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이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잇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너무 많고. 치매까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고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치질질환이 인지력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일단은 놀라웠고요. 저도 또 이 잇몸 관리라든가 치질질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된 잇몸 건강 상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 하루에 양치질은 세 번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양치질은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하셔야 하므로 음식물 섭취 횟수에 따라 더 횟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식, 큰 칫솔모가 작은 칫솔모보다 더 잘 닦인다? 아닙니다. 다양한 치아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큰 칫솔모보다는 작은 칫솔모가 더 세균막을 제거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식,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면 치아가 상한다?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 시리거나 통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그동안 치석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돌아온 증거로서 치석이 제거되면서 치아가 외부의 환경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한 달 이내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정기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 제거를 받아야 치주질환 걱정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가을맞이 집단장인데요. 최근에는 직접 가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각종 공구를 자주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사소한 행동 하나로 끔찍한 사고를 당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볼륨감 넘치는 완벽한 몸매와 뛰어난 입담의 소유자 박은지 씨. 알기 좋아. 가을은 살찌는 계절이니까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해놔야지. 일찍 일어나야 하루를 알차게 쓰지. 지금 몇 시야 벌써? 7시가 넘었어. 그리고 나한테 야라고 그랬어? 내가 아무리 너보다 동안이긴 하지만 나 너보다 두 살 언니거든? 야라고 해, 무서워. 언니예요. 두 살? 그래봤자 개월수는 13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 그러진 않을 야, 됐고. 너 관리나 좀 해. 아, 왜 잠깐 옷을 저어버리고 잘까요? 서로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박자매. 그래 나처럼 떡하니 한 번에 취업할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너 엄마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에이? 친구라고 클레라부터 집에 있는 언니까지. 왜 죄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뿐인 거야 진짜. 이게 다 관리 덕분이거든요. 관리해 너도 빨리. 어 얄미워요. 자기 관리? 저기 있는 네 방 관리부터 하시지. 내 방이면 어때서? 어. 너무 더럽지 않나? 냄새 나잖아. 냄새? 냄새? 내 방이 뭘 더럽다 그래. 지저분하긴 하네. 그래.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지 뭐. 가자. 한다면 하는 여자 은지 씨. 외모만큼이나 살림 실력도 뛰어난 것 같은데요.